아무튼 제니가 디아이돌 출연 장면. 디아이돌이 뭐죠? 디아이돌이 뭐 미국 춤사위인데 어우 약간 약간 좀춤 이게 동작이 약간 예 뭐죠 이게? 이게 뭐예요? 드라마라는데요? 드라마 예. 그 위켄드 나오는 그 드라마인가? 데뷔, 데뷔작, 제인이. HBO 시리즈 The 근데 뭐 미국 춤이라는 게 워낙에나 다양하기 아이돌. 예. 때문에 위켄드가 제작이랑 아 주연입니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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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보네 예. YG의 개입은 없었다. 아, 그리고 말이죠. 그 대만에서 한국 여자 BJ 분이 이렇게 대만 여행을 갔었는데 좋은 소식은 아닌데. 잠깐 좀 살짝만 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오세블리님, 네. 대만이 많이 덥나 보다. 네. 이게 스쿠터를 타고 온 일마가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뭐 인도급인데 이 정도면? 인도는 무서운 게 여러 남자가 그 스타트만 끊으면은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말 참극을 비출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저는 또 그렇게 또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야, 이 대만에서.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사회면에 뜨고 난리가 났어요. 대만에 놀러 온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당한 이 사건. 이게 그 대만 자국민들 그리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많이 퍼졌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TV라는 곳에 이제 직접 들어와가지고 해당 영상 VOD가 올라와 있는 이 것에 좌표가 찍혀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진짜 미안하다. 저 사람 새끼 아니다 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나 같은 대만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과하고 싶다 하면서 굉장히 좀 이런 또 국민성이 예 그래서 조회수가 지금 몇십만 건이 찍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대만 뉴스 봐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들 대신 이런 일이 생겨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만에서 안 좋은 추억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대만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대만에서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 창피합니다. 대만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쁜 경험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만인들이 소식 듣고 찾아와서 댓글 달고 해서 오세블리님 다시 보기에 13만 건. 이야, 그래도 뭐 시민의식이.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좀 안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그 일부가 그 굉장히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망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안정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과자 논란. 결국 가게가 이제 영양군에서, 그러니까 1박 2일에서 말이죠. 좀 이렇게. 장사가 잘안 됐나 봐,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원본이 조금 어이가 없어요. 뭐냐면은
이거 자료 좀 줘봐봐. 그 옛날 과자 이렇게 팔잖아, 여러분들. 시장 가면은. 예. 근데 이제 그 옛날 과자 몇 개 이렇게 주워 먹어보고 좀, 야, 이거 좀 사가자 이렇게 했는데, 한 봉지에 이걸 7만원씩 받아가지고 놀랬어요. 예. 이 출연자들도 다 놀래고 그러는 바람에. 요것인가요? 예. 현재 논란 중인 1박 2일에 나온 옛날 과자, 근황. 아, 맞네요. 약간 좀 샤브레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마늘 바게트 좋죠. 예. 야, 맞네. 옛날 추억의 과자. 연정훈 씨도 나와? 1박 2일에? 아, 1박 2일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멤버가 좀 많이 바뀌었네. 아재 장난으로 7,000원을 7만원이라 한 게 아니라고? 7만원. 한 봉지 7만원인데 세 봉지면은 현실 물가에 배짱이 상장 15만원 해주신다는데? 야, 살다 살다 인천에 소래포구 같은 데서 불치게 가지고 세상에 무슨 시가 횟감들 가지고 뭐 바꿔치기 하고 이름 속여 팔고 그런 양아치 짓거리들은 많이 봤는데, 이건 씨바 진짜 전통 가져 가지고 이렇게 가격 후려치는 건 나 지금 처음 보네. 말이 돼? 아니 호구들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따져야지. 아니 뭐 이렇게 비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야, 야, 이건 좀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지 좀 너무 악질 같은데? 사과문 올라왔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제가 생각이 짧아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습니다. 상인분들 죄송합니다. 1박 2일 죄송합니다. 이걸 보셔야죠. 그리고 양심 선언해서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짓된 진실과 기사거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 드릴게요. 제가 7만원에 팔았겠습니까? 한 봉지 가격이 7만원이었다는 거짓된 찌라시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꾼의 누명을 쓰고 더 나아가 현재 야시장 상인들의 이미지까지 바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결국 그 7만 원에 팔았던 그 과자가 그 제값이었단 얘기야? 이거는 변명문이고. 요거는 변명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과문은 결국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 야,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대도 안 한 짓을 했을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짧아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게 너무 괘씸한데? 씨바, 하다하다 이건 진짜. 야, 이거는 솔직히 악명 높은 그 소리포구보다 더 악질인 거야, 이건. 야, 씨발, 과자, 옛날 과자, 이거, 세 봉지에, 15만원? 말이 돼?
웃긴 건 뭔지 무튼 옛날 과자 세 봉지치 더 비싸지 얼굴에 던져야지. 존나 빡치지. 소리 푸구도 10만원이면 회 맛깔나게 먹고. 그러니까 저거 세 봉지 15만원 진짜 너무 후려친 건데? 지금 저건 진짜 심한 거야. 어, 납득이 안 가는 가격이야 진짜. 말이 되냐. 와, 아 무슨 뭐 일본에서 로이쉐 초콜릿 사오는 게 낫겠다. 어, 그거보다 더 비싸잖아, 그치? 미친 거 같아. 이거는 굉장히 좀 괘씸하네. 100g에 냉산보다 비싼. 어. 저거 2053년 미래방송인 키 기억. 아 로이스가 아니라 로이스. 예. 의류랑 신발 물가가 31년 만에 최대 폭상승으로 올랐다라고 하네요. 그쵸? 요즘 저도 최근에 뭐 나이키 티셔츠 하나 그냥 뭐 기능성으로 하나 샀는데 티셔츠 쪼가리 하나가 무슨 뭐 6, 7만원 하고 막 그래요. 아무리 브랜드 값이라지만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패션 좋아하시고 이제 옷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허리 휘어지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지도 않는데 뭐 머리 이게 뭐 티셔츠 뭐 바지 뭐 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켓 뭐 바람막이 뭐 이런 거 몇 개 샀는데도 막 100만원 우습게 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막 이제 뭐 중저가형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범죄도시 3 600만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잘하면 800만 가겠는데요? 스즈메를 드디어 땄다고 합니다. 스즈메 문단속. 예. 저는 뭐 볼 일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나중에 그냥 OTT로 나오면 그때 보려고 하는 거고, 뭐 어차피 뭐 마동석 이제 그런 류의 그 영화라서 근데 이제 워낙에나 좀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안 나왔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 100만 넘는 영화도 몇 개 안 됐었죠. 올해 나왔던 영화들이 뭐 코로나 탓 뭐 OTT 탓 하는데 결국은 제작진들이 영화계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저기를 해야 돼요. 예.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예. 그죠? 범죄도시 4 김무열이랑 이동일 투빌런 합정. 그것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 한국의 분노의 질주 시리즈처럼 뭐 8부까지인가? 8화까지인가? 범죄도시 8까지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시리즈물이 좋죠. 예, 믿고 보는 범죄 도시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비유를 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한 그 솥단지에다가 그냥 그 뭐 카레랑 곰국 끓여놨는데 이거를 아침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점심에 먹었더니 우러져서 더 맛있는 것 같고 세 번째 먹었더니 아는 맛인데 뭔가 좀 물리고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뜨뜨미지근한 그런 반응이다. 근데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다른 데서 먹으려고 했더니 무슨 뭐 에? 말도 안 되는 메뉴들이 팔고 있고 뭐 짜장빙수 막 이딴 거 팔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그 아는 맛인 곰국을 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좀 네티즌들이 좀 비유를 했었는데 굉장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지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보실 분들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 볼 겁니다. 자, 큼지막하게 이슈를 좀 이렇게 몰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주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잡글은 살짝 좀 빼고 예. 자, 6월 7일 6월 7일자
오슈. 예,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됩니다. WBC 음주 파문 징계. 이게 뭐죠? 음주운전을 했나요? WBC가 뭐예요? 월드 베이스 뭐 베이스볼 뭐 그런 건가? 야구? 경기 전에 술집 가고 그랬어요? 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빠따들이 그렇지 뭐라니. 아,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게 이제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축구로 따지면 약간 좀 그 월드컵 같은 건가요? 예, 그 중에서 아주 죽 쓰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일본한테는 말도 안 돼 그냥 개 처발리고, 물론 뭐 오타니 빨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 그리고 어쨌건 뭐 야구계에서는 가장 좀 이제 권위자인 어떻게 보면 이제 차노박. 차노박이 또 차노팩이 예, 팩 사장이 저기 또 그 중계를 했었죠. 그러면서 약간 좀 쓴소리를 좀 했었는데, 그 쓴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되려 아니 후배들 챙긴 적도 없고 후배들한테 밥 한 끼도 안 사줬으면서 아니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냐 이러면서 왜 그렇게 쓴소리를 하느냐 해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차노박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일자리 다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태도가 왜 이런 걸까요? 국가대표로 그래서 나가고 그랬으면은 술을 먹으면은 KBO 규약에 151조 품위손상행위 대회 기간에 두 차례 유흥주점 갔군요.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켰군요.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부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야구계에도 크나큰 어떤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경기 결과가 좋았으면은 아니 뭐 술 먹고 싶은 거 애들 술 먹고 싶은 게 뭐 어때요? 우리 일본 이기고 미국 이겼는데. 해가지고 뭐 메달이라도 좀 따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돌아왔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안 할 것 같아요. 예. 어쨌건 네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박찬욱 감독과 손잡고 영화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강동원과 박정민이 주연으로 하는 예, 영화 제작인데 이제 넷플릭스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예. 뭐 나와봐야 알겠죠. 예. 그 정유정을 신고한 택시기사님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좀 되게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아요. 정유정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네, 짐가방을 끌고 시신을 옮기러 피해자의 집으로 가고 시신을 담았어요 가방에. 네, 이제 사체를 이제 아주 잔혹하게 훼손해가지고 토막내가지고 택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지금 그 택시기사분이 좀 정신적인 충격인 것 같아요. 예, 일을 쉬고 계신다고 하네요. 주변과 연락도 피하고 있으시다고. 양산의 한 공원에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기사는 애초에 어린애가 그냥 혼자 여행 가나 보다 하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트렁크 열어주고 그리고 그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줬습니다. 예. 근데 여행 가방에서 물 같은 게 새어나왔대요. 동료 기사는 이제 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도와주려고 가방을 들어줬는데 그 안에서 물 같은 게 이렇게 새어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렁크 그 캐리어 가방을 들 때 좀 그 천재질로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가방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그 피가 새어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손에 묻었는데 이게 피어 피더라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었다고.
트라우마 좀 되게 심하게 왔을 것 같아요. 예. 참. 뭐 아나운서 결혼은 결혼 소식은 뭐 넘기겠습니다. 어 드라마 웹툰 원작 사냥개 어 김세론? 김세론이 나오나요? 예. 오 이거 초강수인데요. 김주환 감독이 어 촬영이 완료돼가는 시점에서 김세론이 사고를 쳤고 대부분 촬영이 완성돼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통편집이 불가능하다. 좀 비중 있는 역할이었나봐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 제작진들이 수천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을 완성하려고 노고를 쏟아부었다. 그것을 해야지 않으려면 이야기가 망가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분량을 최소화하며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아예 그냥 통째로 이제 드러내는 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거든요. 예고편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요. 디아블로 4. 예. 핫하죠. 진짜. 블리자드가 게임을 좀 잘 뽑았어요.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어, 클랜은 노래하는 코드 클랜입니다. 예. 방송 안 할 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액박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저 이제 액박 유저라서 크로스플레이가 됐는데요. 예. 헤드셋을 샀거든요. 마이크가 되는 거를. 근데 아무도 클랜 음성 채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혹시 들어왔을 때 제가 접속된 걸 확인하면은 헤드셋으로 말 좀 걸어주세요. 액박에는 디스코드가 없어가지고 디코로 따로 대화가 힘들거든요. 예, 그거 대화하면서 게임하려고 제가 헤드셋을 샀으니까 예, 좀 음성 채팅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아블로가 이제 디아블로 2 때부터 있었던 그 하드코어 유저, 그 하드코어가 있었죠. 원 때도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무튼 2부터 나왔던 게 이제 하드코어라는 그 개념인데 이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하드코어로 하면은 좀 볼맛이 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들은 캐릭터가 위태롭다가 죽기를 바라는. 예. 이제 그 하드코어라는 것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의 목숨이 단 하나 한 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안정적으로 사냥을 잘하고 컨트롤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서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아마 서버 문제로 죽은 디아블로 4 하드코어 1위의 사망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바바 같아요. 바바. 예. 사냥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해야겠죠. 어. 아 네. 여기서 렉이 걸립니다. Hello? I'm fucking... Are you kidding me? 이거 본인의 인터넷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채팅창 올라가는 거 보니까 디아 서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하고 영상이 끝났는데요.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예. 레벨이 야 100을 벌써 찍었구나. 와 100레벨 정말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82시간을 녹여낸 그 결과물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이제 그 얼리 액세스로 3일 전에 이렇게 출시했을 텐데 10얼마짜리 패키지를 사가지고 하드코어 캐릭터로 굉장히 호기롭고 예 정말 그 패기롭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82시간을 녹여낸 결과물이 결국 사망으로 인해서 예, 야 이거 현타 존 나올 거예요. 저는 집어 던졌을걸요? 저는 이거 예,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렉 걸려가지고 결국 마을 밖에 있는 쫄따구에 컷당했다고 합니다. 예.
PVP로도 죽일 수 있어요. 진짜 캐삭방인 거죠. 예. 진정한 캐삭방인 거죠. 어그로 지릴걸요? 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약간 그런 느낌이라. 자, 뭐 요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겠어요. 예, 그 짤막한 이슈들을 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와, 근데 이거 하는데도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요거 자료 정리해준 친구 너무 고맙고, 우리 친절한 콧방이 같은 경우 제가 안 그래도 그 치킨을 예 선물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거 근데 얘기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를 자료를 정리해주는데 너무 고맙지만 이게 팬심으로 저기 해야 되고 뭔가 부담 갖고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치킨은 맛있게 먹어라. 이거 치킨을 좀 보내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런 문화가 이게 좀, 예, 자리를 잡으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큼지막한 이슈만 달았다. 예. 먹방 하겠습니다. 예.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이거 좀 썰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크네요, 통삼겹. 통삼겹.